어항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인 어촌 뉴딜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전국 300곳을 정해서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씩을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. 어항이 가장 많은 전남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박영훈 기자입니다. 지방 어항으로 지정된 무안의 한 어촌 마을. 김과 어류가 풍부해 인파로 넘쳐났지만 지난 30년 새 항구의 세락과 함께 발길이 줄었습니다. 차 대도 못해서 내가 11명 갖고 내가 정업원을 데리고 했단께. 막 와서는 그래도 못해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근차근 떨어져. 침체됐던 항구는 영광과 무안을 잇는 칠산대교가 내년 말 개통되는 데다 저도 등 인근 무인도 연계 관광 상품이 추진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국가 어항을 제외한 이 같은 중소규모 어항은 전국에 2,183개, 이 가운데 49%인 1,067개가 전남에 몰려 있습니다. 정부는 중소 어항을 활용해 어촌 마을을 되살리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펼칩니다. 오는 2021년까지 재생 가치가 높은 전국 300곳을 선정해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씩을 지원해 어촌과 어항을 통합 개발한다는 겁니다. 전남도는 청정, 문화자원, 발전 가능성 등을 내세워 해양판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. 어촌과 어항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접근성과 안전성이 취약하므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. 또한 섬이 많아 중간경유진 기항지기 개선사업을 통해 여러 섬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류, 현장, 종합평가를 거쳐 올 연말 1차로 70곳의 어촌 뉴딜 사업 지역이 선정됩니다.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.